안녕하세요. 정말 복잡한 텍사스의 고속도로를 지나고 또 멋진 다리와 도시 풍경을 보면서 12시간 반 만에 뉴멕시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워터폴이 있다고 해서 지금 워터폴을 보러 가는데요. 워터폴이 또 얼마나 큰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는 것인데 여기 공원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네, 이쁘게. 호수가 있는 넓은 동네 공원인데요. 저렇게 동네에서 낚시하는 진짜 평화로운 모습도 보이고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산타로사의 자동차 박물관에 들리게 됐습니다. 사장님과 사진도 한장 찍었고요. 여기는 오로 뮤지엄인데요. 저 지금 주인분이 50년에 걸려서 자기가 이 모은 차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어요. 입장료는 둘이 해서 그냥 10불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차를 5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텍사스 지나서 뉴멕시코거든요. 뉴멕시코 가진 잡동산 뭐 이런 거다 있네. 그 옛날 것들을 이렇게. 와우, 이거 뭐 대단하네. 대단한 취미네요. 이렇게 쭉 차가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씩 찍어야 이걸 다 언제 찍겠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뭐 옛날 차들. 이 사람이 빨간색을 좋아했나봐. 빨간색이 단연 많고요. 또 요런 차도 있고. 와우, 대단하다. 어쨌든 이런 차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이 넓은 스페이스 이걸 모아가지고 50년 동안 모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진열을 하고 하니까 또 우리 또 구경하는 사람도 이 있잖아요. 라우 66 여기. 하면 이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저기 도로잖아요. 산타모니카에서부터 시카고까지 돼 있는, 누구나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이면 이 길을 한번 꼭 오고 싶어 하는 길인데, 갈 때는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들렀는데 지금 집에 가는 길에 이것도 이제 뉴멕시코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운동도 했나 봐. 이래 자켓도 있고. 여기 또 마이클 잭슨 뭐 사진까지 갖다 놓고, 마이클 잭슨을 좋아했나 보네 이분이. 가진 골동품은 다 있네. 빌스 플레이스, 아마 캔디하고 그로서리 마켓도 했나 봐요.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뮤지엄을 돌아봤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 보면 대단한 취미를 가지고 있네. 이거 쿠얼스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뭐 보니까 이 코카콜라. 아마 마켓을 했나, 이분이? 이게 다 마켓 아니면은 이런 게 없는데, 뭐 별거 다 있네요, 여기에. 이게 기계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계들 다 이런 거. 저 위에도 맨 자동차고요. 여긴 기념품 샵인데, 이렇게 티셔츠, 라우 66 이래가지고 티셔츠도 다 팔아요. 근데 이런 티셔츠가 하나에 30불씩.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런 티셔츠, 좀 두꺼운 티셔츠 뭐 이런 거다 모자도 있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티셔츠도 있고. 이렇게 잘 보고 갑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뉴멕시코에 왔는데요. 뉴멕시코에 블루홀이라는 데 들어왔어요. 지나가다가 또 블루홀이 있어서 뭔지 몰라서 들어왔는데, 와, 여기 관광 명소랍니다. 여기서 수영도 하고 또 스쿠버 다이빙 훈련 같은 거를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81피트라 그러네요. 그 블루홀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직경은 60피트고, 그렇게 써 있네요. 블루홀이라는 것이 언더워터 싱크홀이라 그러네요.
근데 그 밑에 깊이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또 스쿠버 다이빙도 꼭 퍼밋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여기서 연습을 하나 봐요. 트레이닝도 시키고 그러네. 뉴멕시코도 사막 지역인데요. 이 한가운데 이렇게 호수, 이렇게 면적이 넓지 않으면서 깊은 호수가 있다는 것이 참이 동네에서는 보물 같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또 블루홀 근처 멀지 않은 곳에 수력발전소 댐이 있어서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는 산타로사의 워터폴이에요. 아까 그 블루홀 옆에 이거 이제 폭포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저쪽에 막아놔가지고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됐는데 저쪽에는 발전소가 있나 봐요. 지나가면서 뉴멕시코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교회도 보였고요. 그 교회 옆에는 이렇게 묘지들이 있었습니다. 멋진 도로도 보였고요. 여기는 레스트 에어리아인데요. 세도나를 지나니까 레스트 에어리아도 이렇게 바위들이 있고 아주 멋있어요. 공원에 오면요, 개들 데려오잖아요. 개 데려오면은 똥 아무 데나 싸면은 저안 되니까 싸면 여기서 비닐종이에다가 그래서 집어서 고대를 좀 개띠 노인네로 세웠단 말이야. 개띠시잖아요. 아주 개 노동자니까 개하고 나는 여기 꽃게는 아니라 그래도. 아주 잘 어울려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멋진 경치에서 찍어봤어요. 여기는 레스테라도 너무 좋아. 하나하나 칸막이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니까. 또 한번 보세요. 바람이 거기는 좀덜 부나요? 네, 또 한번 가봐요. 여기서 바람이 불면 또 열로 가. 이쪽으로 가요. 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또 이쪽에도 가고. 참 잘해놨어. 화장실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지금 여기가 화장실도 바람 불니까 저쪽으로 가면 돼요. 많고 바람이 여기 오니까 좀 들부네. 우리는 오늘 저녁 경상하고 여기서 우리 차도 자려고 저쪽에 하고 있어요. 있어요. 우리 차는 여기다 세워놨고요. 이렇게 좋은 동네에서 자겠습니다. 됐어요? 네. 만약 여기서 오늘 저녁에 자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 눈덩이를 만나면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세도나로 지어야 되는데 리 세도나. 천동물의 머리 같은 바위고요. 또 미국기를 뒤로 한 영웅 같은 바위네요. 바람소리. 그래서 이 레스테리아가 이렇게 칸칸이를 막아놨구나. 이해가 됩니다. 화장실도 좋고 여기 또 저렇게 또 여기 세도나하고 나무 이런 바위가 길을 받는 바위 같이 여기서 밤색이잖아요. 어저께 잤어요. 뒤에는 저 바위, 저기 뭐야, 세도나에 가면 저 브라운색 바위가 많잖아요. 기 받는 바위. 그런데 앞에서 잤으니까 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오늘 레스테리아에서 어제도 또 잤는데요. 먹는 게 매일 똑같아가지고 아침에 오늘은 계란 후라이하고 야채를 볶고요. 야채 볶고 왔어요. 우리 집에서 채를 쳐가지고 왔거든요. 야채를 많이 먹으라 해서 양배추하고 이 뭐냐 홍당무하고 이렇게 채 쳤고 계란 프라이 했고 빵 굽고 있어요. 커피 한잔 하고 계란하고 야채하고 하고 여기 또 과일하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뭐 그죠? 아침에 어쩐지 야채를 안 먹어서 그런가 변비가 생겨가지고 고생이 많네.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해서 아침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과일하고 야채하고 예, 잘 먹겠습니다. 요것도 커피도요.
여기 브랜드가 많아. 그러니까 읽고 네가 컵 사이즈도 정해야 되고 요거 따라서 인스트럭션 따라서 눌러야지만 커피가 나와요. 커피에도 네가 풀로 채울래, 조금 크림 넣을 자리를 넣어서 스페이스를 넣을래, 뭐 이런 거. 아, 요새는 내가 그러잖아. 이거 모르면은 참 힘드네. 커피 마시기도 힘들어요. 요쪽으로 와서 또 눌러서 크림을 네가 넣고. 오케이. 이거는 쉬운데요. 저쪽에는 완전 저기 뭐야. 글씨를 따라서 눌러야 돼. 여기에 슈가가 있고. 오케이. 아, 최민수 씨 같아요. 웬 드링크를 이렇게 마시세요? 최민수 씨. 최민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마시는. 나는 미제 메드버를 마시잖아요. 이거 이민수 씨. 네, 내년에는 또 하리 데이비슨의 오토바이도 하나 살라고 지금 그래요. 아, 그러세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아유. 요새 오토바이가 값이 비싸. 아, 큰 게 나와가지고 두 사람 탈 수, 앞뒤가 아니고 옆으로 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와우. 아. 이제 할리 데이비스를 타보게 생겼네. 그러니까 사진 않고요. 그 전시장에 가서 타기만 하려고. 아리조나에 있는 월랏 캐년 내셔널 모뉴멘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비지터 센터. 월랏 캐년 내셔널 모뉴멘트. 안내도 받았고요. 같이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게 앞에 거가 무슨 엘리베이터인가 그랬더니 보니까 핸디캡 리프트예요. 계단이 있으니까 핸디캡 못 내려오니까 요거를 설치해놨네. For handicapped people. 미국은 참 좋아. 이런 데 와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Close to the dwellings. There are over 300 cliff dwellings throughout the canyon. 여기서 보여주는 영화도 봤습니다. 이곳은 옛 시나구아족의 주거지를 보는 곳입니다. 이게 바람 소리와 바람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둥그런 바위 그 밑에를 둘레로 해서 파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살은 흔적입니다. 사진을 못 찍을 정도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카메라도 흔들리고 소리도 안 들리고. 와, 바람 때문에 엄청 힘드네.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거 들리시나? 바람 소리? 내려가는 건 쉬워요. 난 내려가는 건 얼마든지 내려가는데 이제 이따 올라오면 나 죽었어요. 이거 계단이 이제 수백 개는 되는데. 아, 그래도 여기까지 오면 갈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계단은 거의 다 내려왔네요.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일방통행이라고. 일방통행인데 여기서 또 내려가면 어떡해. 나 힘들어서 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여기 또 내려가네요.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이렇게 여기서 벽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살은 흔적이에요. 이 산 계곡 밑에서 이런 흔적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길이가 엄청나고 여기에 다 하나하나 그 살았던 칸칸이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우, 이게 이 밑에 절벽을 보면 절벽이 저 안에서부터 이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이 밑에 계곡 밑에서 이렇게 살았던 흔적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 계곡 트레일을 내려온 건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갈 일이 걱정이네. 네. 이거는 뭐 비도 피하고 다 피할 수 있네. 이 밑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에 바위 밑으로 이렇게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계속 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끝없이 있어. 여기에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또 이렇게 홀도 있어요. 이래서 바깥을 통하지 않고 여기로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네요. 이 절벽 아래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깊이. 여기 밑에도 이만큼을 내려왔는데 아직도 밑에가 엄청나게 깊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놔서 우리들은 이런 데로 걷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저기 낭떨어지고 이 왼쪽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문이 있었나 봐. 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 집이 이런 식으로 생겼네. 이렇게 모르겠네. 이렇게 창문이 있고 그 나름대로 그 옛날에 그 나름대로 이 집을 세울 때는 이게 계획과 이게 있었나 봐. 구도가 요 문이 이렇게 밑에 있고 또 위에 이렇게 있고 또 큰 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멋진 트레일도 가고요. 이 밑에는 저렇게 절벽 계곡 절벽이고요. 이렇게 이런 데로 길을 해놔 가지고 아주 멋진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러브를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 샤워도 있고 해서요. 서로 러브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또 빨래를 한 번째 하고 있어요. 이제는 경력이 생겨서 빨래를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애 전명이 있는 거 남자가 못하잖아. 애 할 수 없는 거고. 집에 가면 정리할 게 너무 많은데 산더미 같은 빨래까지 같이 하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하루 전에 빨래를 다 하고 갑니다. 여행하면서 이렇게 빨래를 하느라고 또 한 두세 시간 또 보내요. 요 다리를 건너서 건너서 라프린 네바다의 라프린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루트 66의 카페 왔어요. 엘레이에서부터 지금 미국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3일 만에 이제 지금 여기 거의 집에 왔는데 여기는 지금 미들 지나서 마스터 사이에 있는 루트 66 유명한 여행 다니는 사람은 요거 옛날 이 루트 66가 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카고까지 마더로드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긴 국도예요.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컬 로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은 다녀보고 싶은 거거든요. Who has the chili dog? Whatever, yeah. Oh, okay. Either way, you guys share. Okay. Thank you. Are you guys?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이번에 한 달간을 다니면서 그 중에 30개의 주를 거쳐서 집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주는 알래스카고요. 제일 적은 주는 로드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이번에 캠퍼밴으로 미 대륙 횡단 종단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 봤는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